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달에 북한군의 사격으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소각됐다, 불태워졌다 하는 발표를 국방부가 사흘 만에 번복했는데 그 배경에는 서주석 당시의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지시가 있었다 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해수부 공무원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는 국방부를 오늘 방문했습니다. 하태경 TF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조사 결과 당시 청와대가 개입해서 국방부가 입장을 바꿨는데 왜곡하라 지시한 책임자가 서주석 전 1차장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자, 국방부는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4일 그때 총격을 받고, 자,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 대한 총격을 가하고 이 시신을 태웠다,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9월 24일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해서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를 규탄한다, 이렇게 밝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27일 날, 그러니까 2020년 9월 27일에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관련 주요 쟁점 답변의 지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쟁점에 대한 어떤 지침을, 지시를 받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시신 소각이 추정되고 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공동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앞서 발표했던 내용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앞서서는 자, 우리 국민의 시신이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를 규탄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게 아니라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 그러니까 앞에는 자, 그렇게 단정적으로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했는데 뒤에는 소각이 추정된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공동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게 바꾸는 데는 자, 이 서주석 전 1차장이 개입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태경 위원장은 서주석 전 차장은 국방부에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의 지침을 보내서 이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신 소각으로 확정했던 이 입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서주석 1차장이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입장을 번복하라는 안보실 공문을 받았다고 확인해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국방부가 청와대 안보실의 공문을 받았다고 입장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청와대에서 입장을 바꿔라 하고 지침을 내렸고, 그 지침을 받은 것을 이번에 국방부가 확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자, 하태경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가 이 고 이대준 씨 월북의 근거로 제시했던 SI 특별정보 대북 감청 자료를 말합니다. SI 자료에 대해서 7시간 대화 내용을 정리한 방대한 분량이다, 자, 수백 페이지 이상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월북이라고 하는 표현은 딱 한 문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현장 북한 군인이 상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현장 군인의 답변에 월북이란 단어가 한 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태경 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SI 즉 특별정보 대북 감청 자료를 열람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하태경은 고 이대준 씨가 생존한 9월 24일,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은 당일 오후 6시 36분 처음으로 관련 보고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우리 국민이,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억류됐다 하는 것을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 당일 해경에도 국방부에도 문재인의 구조 지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하태경 위원장은 국방부는 이대준 씨가 살아있는 게 확인될 때 북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통지문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충분히 보낼 수 있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자, 국방부가 자,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국방부가 우리 군이 억류되어 있고 그걸 구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군이 그걸 구하지 않고 지금 와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유엔군 사령부가 관리하는 판문점 통신 채널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방부에서 공식 확인했다고 하면서 그 채널을 통해서 북한에 통지문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 노력을 안 한 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채널을 갖고 있는데, 그 유엔 사령부가 관리하는 판문점 통신 채널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자, 이대준 씨 거기 억류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이다, 빨리 석방해라, 이렇게 지시만 했더라도 자, 그렇게 북한과의 통신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함부로 그렇게 끔찍하게 만행을 저질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때 서면 보고를 다 받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받고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문재인이가 보고받고 난 뒤에 우리 이대준 씨가 희생될 때까지는 한 3시간,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이 상황을 파악하고 희생될 때까지는 6시간. 그러니까 군은 6시간 동안 뭘 했으며 대통령은 그 3시간 동안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앞에서 이 서주석 1차장의 이 번복 발언과 관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자, 서주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지시가 맨 처음에는 그게 총격을 받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를 규탄한다 했다가 그리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해서 공동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는 거 하고 문재인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해라 또는 뭐 이 작전을 벌쳐라 하고 이런 말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은 분위기랑 지금 서주석 이 청와대 쪽에서 1차장이 아무런 이 이유 없이 갑자기 이 입장을 바꾼 거랑 같은 맥락이 아닐까. 그러니까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북한 쪽에 가 있는 우리 국민을 그걸 구하려고 하면은 또 북한과 충돌 가능성이 있고 이러니까 아예 무시하고 그냥 가만히 놔둔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북한과의 여러 가지 뭐 채널 또 갈등 뭐 충돌 이런 걸 우려해 가지고 그래서 북한을 귀찮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건지 어찌된 판인지 우리 국민이 거기에 특히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거기 가서 희생된데도 대통령은 아무런 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군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지금 와서 자 그때 이 판문점에 있던 우리 통신 이 채널을 통해서 자 북한에 통지문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서 유감을 표시한다. 이게 지금 국방부 입장이 난 겁니다. 우리 국민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유감 표명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국방부가 왜 필요하며 저런 대통령이 왜 필요했던가. 자, 우리가 국방부가 필요하고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특히나 우리의 적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래서 그때의 역할을 해달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대통령에게 자 이 지위와 권한을 주어서 자 군을 움직이게 하고 자 그래서 공권력을 사용하게 하고 자 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작전도 하고 훈련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서 결국은 자 우리 공무원이 희생됐다. 자 이거야말로 국기 문란 사건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하게 지금 심판을 해야 될 사안이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련 자료를 공개를 해서 국민 모두가 알게 하고 그 책임자를 반드시 가려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